네, 더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더 파격적이고 의미 있고 재미있게 문화 토론 배틀로 돌아왔습니다. 파격수다 시즌 2 지금 시작합니다. 언제 배틀을 했다고 배틀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야 뭔가 있어 보이죠. 아, 있어 보여서? 네. 배틀은 지금 명민준 아나운서랑 나랑 배틀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무슨 배틀? 오자마자, 오자마자 지금 앞에 놓였다고 이거 막 먹고 저는, 진짜 나도 먹었지만 저는 맛있는 냄새 나면 참지를 못해.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네. 바로 맛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 없어요.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오프닝하기 전에 먹고 시작할까요?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지금 기다렸잖아. 아, 이거 협찬품인가요? 협찬품이죠. 협찬인데 와 성수대로는 생존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끼리 다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보자. 자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리조트가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이 들어오면 돼요. 지금 우리 성수대로와 함께하는 그런 협력사들 보면 일단 몰이 있잖아요. 네. 쇼핑 몰. SUNGSOOROAD 쳐보세요. 지금 주소창에 성수로드. 성수로드.com. 우리 지원 씨가 아직 가입을 안 했더라고요. 아, 저 가입했는데. 뭐 가입했어요? 네. 승인을 김지원? 받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예. 받았어요. 김지원이란 이름이 없던데? 아, 저 했어요. 가명 쓰나요? 아, 여기 카톡에 제가 보여드려. 예? 예? 그런 법법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도 들어오셨죠? 아유, 예. 제가 3주 전에 가입했잖아요. 예, 자 네. 여기 성수로드닷컴에 들어오시면 이게 폐쇄형 쇼핑몰이기 때문에 맞아요. 밖으로 가격이 오픈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싸게 여러 가지를 갖다 즐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 하나 오늘. 네. 이거 뭐예요? 정확하게 상품명. 순살 닭꼬치. 순살 닭꼬치. 네. 요게 안에 닭이고요. 겉에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살짝 튀기기만 하면 에어프라이어 같은 데에다 그냥 하면 돼요. 오. 식감은 뭐 같냐면 겉에는 소보루. 진짜 소보루 느낌 나요. 안에 되게 순살이 들어있고. 기름기가 거의 없나요? 에어프라이어 하기만 하면 더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애들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네요. 원래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날 이명박이 들어갔잖아요 다시. 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97년 박수. 야 이거 추수의 계절에 뿌린 대로 거둔 거야. 그렇게 생각해. 아 우리 치맥을 해야 되는데. 아이, 대낮부터 술을, 방송은 곤란하죠. 술을 먹을 수는 없고. 이 닭꼬치가 너무 괜찮은 게 맛이 굉장히 뭐랄까 순박하다고 할까? 담백해요. 짜거나 이렇지 않아. 네, 자극적이야. 자극적이잖아. 너무 좋아. 하나도 없고 담백하고. 저보다 소보루빵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큼 아날로그적으로 참 감성이 풍부해지는데요, 갑자기. 저는 양념치킨 소스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맛이 몇 개가 있죠. 매콤 순살과 순살 두 가지 종류의 맛이 있어. 이거는 그냥 순살. 응. 아, 이것도 근데 짭조름하고 맛있어요. 요게 정확하게 제품명이 뭐라고요? 예, 감자 후레이크 순살꼬치. 감자 후레이크 순살꼬치. 그다음에 요게 매콤한 맛이 나는 건 매콤 순살꼬치. 두 종류가 있는데 너무 괜찮은 게 그 10개 꼬치가 들어가 있어. 한 팩에 10개 꼬치가 요게 4개 딱 돼 있는 10개가 들어가 있어. 10개나? 근데 10개가 깜짝 놀랄 가격입니다. 얼마야? 예, 지금 바깥에서는 이게 5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와, 거의 반이네. 거의 절반. 근데 여기서는 깜짝 가격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네, 절반이야. 절반 거의 이하의 절반. 절반 이하의 절반이야.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성수대는 모래의 힘입니다. 폐쇄몰이기 때문에 이런 압도적인 할인이 가능해요. 아니 이거 공동체의 느낌도 들어요. 이거 하나 빼서 이렇게 옆에 드리고 싶어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도 먹을 수 있네. 옆에 감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프라이 그러니까 튀겼으니까. 막 씹히는 맛이 되게 고소해요. 바삭바삭하고. 저 방금 샌드위치 하나 다 먹었잖아요. 배부른 자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런 성수대로 몰로 오셔서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넘치게 해드리면 그걸 갖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자 지금 또 나갑니다. 자막 나가고 있는데 보장자산이라고 하는 게 보험이에요. 보험. 근데 이 왜 이걸 그 자산이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근데 사고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못 막죠. 그러니까 보험을 미리미리 잘 분배를 해서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게 해주니까 미리
그 키브레노는 보장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명민준 아나운서 같이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왜 보험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안 들잖아. 심지어는 건강보험도 내가 왜 들어야 돼? 나 안 들 거야. 이런 인간들 되게 많아. 최근에 또 이제 화재보험이 굉장히 그 인기예요. 왜냐하면은 뭐 언제 어디서 갑자기 특히 겨울 됐을 때 불이 날지 모르는데 불만 나면 진짜 그야말로 거리로 내앉아야 되거든. 그런데 화재보험이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꽤 많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생명보험 이런 데만 뭐 보험사인 줄 알잖아요. 그리고 뭐 일생을 갖다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몇십만 원씩 보험을 갖다 들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보험이 있다는 걸 누가 알려주느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기서. 여기서.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여기는요. 전화. 이 전화를 하시면 카톡으로는 24시간 상담 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집으로 딱 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방문 상담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펑크나는 게 어떤 게 있다. 중복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다.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면 그 금액에 맞춰주기도 해요. 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로 좀 줄이고 싶은데요. 그 보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한번 상담 받아보십시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머니도 두둑하게 해드리고 보장 자산도 챙겨드리는 성수대로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와, 보험 주치 광고였습니다. 자, 저희가 문화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는 뭐 드라마 다뤘었고 종종 또 영화도 다뤘었는데 오늘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 아닌 음악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자체가 음악이죠. 네.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한 뮤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월 27일 그저께가 이제 고 신해철 씨 6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해철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신해철님에 대해서 뭐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많이 듣기도 했고 또 고스트 네이션? 고스트 스테이션. 고스트 스테이션. 고스트 스테이션. 제가 밤에 이제 잠 못 들고 그럴 때 이제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목소리로 좀 저한테도 가깝게 느껴지는데 음악이 워낙 또 그냥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정말 시대적인 시대상이라든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청춘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진짜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대학 가요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타가 된 스타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학 가요제라는 게 엄청나게 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물론 방송사에서 주관을 하기는 했지만 이 대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또 문화예술적으로도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줬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신해철 씨가 그때 보여주었던 그 노래 세계가 엄청나게 사실은 충격을 줬거든요. 어떤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그대에게라는 이제 곡이잖아요. 근데 뭐 많은 평론가들이 음악적으로 평가를 하면 왜 이제 음악사적으로 이제 일단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냐면 인트로가 달랐어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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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학교 1년 선배거든요. 네, 대학 네. 1년 선배. 만드신 그리고... 거 아니죠? 네? 만드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뭐 그런 느낌이었어. 저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신해철이 정말 대학을 좋아했고 아... 그리고 정말 우리 과를 좋아했어요. 철학과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학과룸의 분위기를 상상을 못하실 거야.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화염병 만들고 있고 뭐 한쪽에서는 막 그 뭐 현수막 뭐 그다음에 옛날에는 피라 그랬는데 유입, 불법 유입물들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막 씻지도 않은 그런 얼굴을 하고 선배들이 통기타 들고 아 민주주의 이러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신해철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앞에 PD님 빵 터지죠. 예. 그런 상황에서 신해철이 들어와. 들어와서 거기서 한쪽에서 가요를 부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신해철이란 친구가 얼마나 그 시대와
잘 어울리지 않았는가. 그 당시 그럼, 신입생이었던 거예요? 그걸? 신입생이. 아 신입생이 그렇게 더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누누이 뭐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했지만 저는 이제 1년 선배였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은 그들을 이제 의식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식화. 의식화를 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커리큘럼을 막 미리 만들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 전쟁사 뭐 이런 거 준비하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 뭐 그다음에 우상과 이성 이런 책들 놓고 이제 인식 현실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신해철을 처음 본 게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학력고사 네, 학력고사 시대예요.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네. 시험을 보러 와. 이제 원서를 넣는 거예요. 원서를 들어오면은 많은 선배들이 부스를 차려놓고 네. 막 우리 과로 와라. 맞아요. 그 우리 있었죠. 동아리로 와라. 이러면서 홍보를 막 하죠. 거기에 있었죠. 제가 그래도 그 철학과스럽지 않게 생겨가지고 그거 뭔가요? 무슨 철학과스럽게 뜻이죠? 생기셨는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철학과스럽게 생기셨어요. 그럼 무슨 과처럼 생겼어요? 네. 아 저는 상당히 연극 영화과는 아니시잖아요. 경영학과. 인정. 신방송학과나 그렇게 생겼죠. 아 신방과 신방과 인정.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제 앞에 세워놓고 후배들을 갖다 이제 꼬셔라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 와서 그때는 점수에 맞춰서 막 이렇게 원서를 집어넣으니까 와서 어떤 선배 때문에 과를 바꾸고 막 이러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심상정 씨도 그랬대요. 진짜? 그러니까 와가지고 꼬심을 당해가지고 너무 멋진 오빠를 따라가지고 실제로 예,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조그마한 친구인데 롱코트를 쫙 입고 그때는 롱코트가 유행했어요. 아직 영웅본색의 여파가 남아있던 시절이라서 롱코트를 입고 그리고 뒤에 기타를 메고 안경을 선글라스로 보이는 걸 쓰고 온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는 것 처음엔 얘기도 잘 안 하면서 부스 옆에서 얼쩡얼쩡거리면서 막 혼자서 막 키득거리고 또 말도 막 옆에서 섞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너 누구냐? 너 뭐야? 왜냐면 선글라스 끼고 온 신입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더군다나 뒤에 기타를 메고 있었다. 예사롭지 않다. 근데 그 친구가 신해철이었고요. 그리고 철학과 신입생이라고 하는데 최소한 재수나 삼수한 그런 친구처럼 보였어요. 비주얼이.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애가 1년 내내 걔가 했던 것은 우리 그룹 만들었어. 형 좀 봐줘요. 이런 얘기를 우리는 지금 막 거기서 막 87년 민주화 투쟁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참 묘한 건 민주화 투쟁 하는 거 같이 해요. 같이 시위하고 가도 시위까지 같이 나갔어.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가가지고 포스터 딱 붙였는데 우리 공연한다 이러면서 락 밴드 공연한다. 이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대학가에서 가기 전에 이 인트로 부분을 우리한테 들려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잖게 그렇게 얘기했죠. 너 대학가요제 글렀다? 대상은 글렀다. 이건 아니다. 그때 당시 하던 그런 한국에서 노래랑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 아니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거 로봇 태권부의 주제가 같지 않아? 그런 빰빰빰빰빰 이렇게 나오니까 프로그레시브 들었거든. 그때 걔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러면서 들려줬어. 들려줬는데 들었는데 이걸 대학가요제 갖고 나간다고? 야 대학가요제는 가서 대학생다운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대상이 됐어요. 와 대단. 사실은 아 뭐 이제 일단 음악적 얘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 인트로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였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성도 있게 만드는 데 신경을 썼지 인트로 부분에다가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미 유럽이나 서구 애들은 너무 많이 했던 건데 한국 대중음악사에는 그게 없었고요. 그리고 인트로가 왜 중요하냐면 그 인트로를 통해 가지고 그 노래 전체를 압축적으로 처음 보이는 건데 이게 대중음악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어져가지고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 들어보면 인트로가 처음에 딱 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거든요. 힌트가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30초 듣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곡을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인트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인트로 안에 후크가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제 친구는 그걸 돈, 처음 시도를 돈이 없어서 30초만 들어요. 노래를. 그러니까 네, 30초씩만 그만둬도 다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아직까지 그런 시대가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미 그 특히 미국 팝 음악에서는 앞에 인트로 부분을 듣고 그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n't Go 같은 노래도 빠바바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이러면서 그게 계속 반복이 돼. 노래 되게 잘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시지. 그런 게 82년도, 네. 83년도 이미 그때 다 이제 서양을 다 휩쓸고 나갔는데 그걸 88년도에 그것도 대학생인 대학교 2학년생인 신해철이가 처음 한 거예요. 대단하네. 그래서 강원 씨가 이제 신해철 씨의 이 노래를 듣고 처음에 그냥 뻥 들었대요. 아. 그런 다음에 아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중음악이 시작된다라고 평가를 딱 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대상이 낙점이 처음부터 돼 있었다라고. 그 요거 대학가요제 할 때 심사위원이 이제 조용필 씨였었잖아요. 조용필 씨도 이제 처음 딱 그 인트로를 듣고 아 요거 나왔다. 요거 이제 대상감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신해철 씨도 실제로 요 곡을 작곡하는데 그 인트로 부분하고 그쵸. 거기에 진짜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해서 대학가요제 용으로 요거를 따로 작곡을 하셨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일종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대에게란 노래를 그걸로 유명해졌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뜻도 없이 많이 불러왔고 또 어떨 때는 그냥 마구 불러왔던 노래인데 이제서야 그 노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노 대통령한테 바친 노래로 이걸 불렀죠. 그때 다 같이 울었죠.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철학과 뭐 이렇게 끌어들이게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집안에서도 음악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럼요. 걸 알고 있어요. 네, 의대 가라고 그랬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왜 또 철학과를 또 가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왔을 때도 신해철 씨는 아마 처음에는 그런 뭐 학생 운동 내지는 뭐 민주화 운동에 관련돼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두 가지 축이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비슷한 예가 김광석 씨거든요. 예. 네, 김광석 맞아요. 씨도 뭐 민주화 운동이나 인권이나 뭐 이런 게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노래도 두 가지가 양쪽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양쪽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아까 뭐 맨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 뭐 이렇게 대중가요 중에서도 이제 연가라고 부르죠. 그렇죠. 사랑 이야기를 신해철 씨도 불렀고 또 김광석 씨 같은 경우에도 사랑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시대적 상황이 87년이고 군부독재를 타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명제가 중요하지만 청춘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사랑에 대한 감정도 있고 사랑도 해야 되고 그런 정말 감성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신해철 씨는 어쨌든 붙잡고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맞아. 이걸 놓을 수는 없고 사실 그 김광석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너무 지친 우리 학생 청춘들이 나중에 그 사랑의 마음들 어쩐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장르적으로 봤을 때 김광석 씨는 이제 포크송을 중심으로 많이 했고 이제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락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많이 물론 락만 하신 건 아니지만 그런 청춘들의 가슴 아픈 시대가 이게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진다는 것 그 안에서 신해철 씨가 고민을 했고 또 약간의 부채의식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진지한 메시지를 철학적 사유를 통해가지고 많은 곡들을 마련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 경계성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그 드라마 청춘기록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신해철 씨 자체가 그 청춘이라는 그런 뭔가 상징, 아이콘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대에게의 그 의미를 얘기해 주셨지만 그대에게 앞에 인트로는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빵빠레예요. 그래서 X세대를 향한 빵빠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실제로 88년도에 이 곡이 나오는데 X세대가 보통 90년 이후를 얘기를 하죠. 근데 88년 12월이었어요. 그때. 눈 오고 막 이러던 때요. 대학가요제를 이상하게 그때는 늦게 했는데 12월달에. 네. 12월달에 했는데 그 빵빠레가 성탄절을 넘어서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그거를 듣고 막 가슴이 뛰었던 친구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욕망에 그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또 뭐랄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된 그 세대의 독특한 그런 출발을 이제 신해철이 열어젖혔다 이렇게. 그래서 90년대 대중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그 또 서두를 알리는 그런 음악이 신해철한테 나왔던 거죠. 자, 뭐 저희가 또 청춘으로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노래 그대에게는 얘기를 지금 해봤고 네. 지원 씨랑 저랑 또 가장 원픽한 노래가 그대에게였고 어, 다른 노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 또 가져오기로 네. 했잖아요. 네, 저는 나라라 병아리. 나라라 병아리. 근데 제가 93학번이에요. 근데 이 비슷한 즈음에 제가 2학년 때인가? 이 넥스트에 뭐 나라라 병아리를 들었거든요. 예. 근데 오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신해철 씨가 주로 연가 중심의 그런 독집 앨범을 많이 이제 내놓는데 이때 이런 노래까지도 선을 보여가지고 너무 놀랐거든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는 게 제가 옛날에 병아리를 키웠어요. 어, 저도 저도. 아, 저도요. 안 키운 사람 없어요. 안 키운 사람 없어요. 아, 근데 저는 그 뭘 아니 좀 약간 다른데 네. 저는 원래 이제 고향이 시골인데 어느 날 그 못된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병아리들을 마을에다 그냥 버리고 갔어요. 수백만 거 정말 2-3천 마리를. 근데 그게 양계장을... 예방접종을 맞지 않아가지고 죽을 병아리들이에요. 근데 시골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받아가지고 키우는데 겨울철이었어. 근데 대부분 다 얼어 죽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냥 야외에 두거나 방에 두거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안방에다가 그거를 한 200마리 정도. 에이 거짓말. 아, 200마리가... 에이 안방에다 200마리를 어떻게 둬요? 아, 지역에 뭐... 유지셨어요. 안방에 200마리가 다 들어가요. 미쳤죠 그래서. 와, 아, 진짜 이거 막 똥 치우고 이거 어떻게요? 똥... 냄새가 양계장이 양계장. 오... 그랬었죠. 그 한 달을 이제 어쨌든 뭐, 그때가 한 1월 말 정도 됐으니까 한 달 정도를 버티면은 3월 철조에 이제 비닐하우스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때에 정말 이 병아리를 보면서 야 약육강식이구나. 왜냐하면 큰 병아리 작은 병아리가 있으면 네. 작은 병아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괴롭혀. 근데 그 중에 정말 입이 약간 좀 삐뚤어져가지고 사료를 제대로 못 먹는 친구가 있었어요. 불쌍해. 그러다 보니까 제일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구가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또 좀 강한 애들이 또 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따로 하나를 분리해가지고 한 달 내내 그 먹여주고 따로 재워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래도 3월 달에 빌러버스 갔죠. 그래서 거기다 풀어줬는데 이 개가 들어가가지고 어떡해 설마 설마 그래서 그 어린 아 안 듣고 싶어. 네 그랬어요. 너무 슬퍼. 자르고 그래서 그 병아리가 생각이 나는데 이 신해철 씨의 이 곡을 듣고 그냥 펑펑 우는 오, 거죠. 눈물 나. 진짜 그렇겠다. 그래서 아 신해철 씨를 다시 봤고요. 아 중요한 거는 이 그룹 활동을 하면서 신해철 씨의 진가가 전 드러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테크노하고 락을 결합을 하면서 이게 장르만 뭐 이렇게 혁신적이었던 게 아니고 노래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요. 뭐 연가도 있었지만 이렇게 그 병아리 한 마리를 보면서 그러니까요. 시적이면서 철학적이면서 되게 의외였어요. 네, 그리고 감정이입을 병아리한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노래를 창작하는 게 90년대 초반 없었거든요. 쿨한 거죠. 솔직히 네. 이전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 노래한 그런 가요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정서가 어떤 거냐면 간다 이런 정서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플하게 오늘도 날고 있겠지 이러면서 불러주니까 정말 철학과 다운 느낌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 철학과 예술이 굉장히 잘 90년대와 만나가지고 꽃을 핀 거죠. 네. 사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서태지보다 좀 약간 앞선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자기가 작사 작곡도 하고 또 프로듀싱도 하고 음반 제작까지 하는데 신해철 씨는 그룹까지 결성을 해가지고 와. 사실은 뭐 SM이니 JYP니 뭐 YG 같은 거를 사실은 90년대 초반에 자기 혼자 다 한 거예요. 서태지 나오기 전에. 근데 이 뭐 테크노하고 락을 결합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90년대가 우리 대중음악의 황금기예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다양한 장르들이 정말 실험이 됐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실험들이 대중들과 바로 이제 교감이 되게 되면서 인기가 있었고 그래서 신해철 씨 같은 경우는 이때 실험적인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안 건드려 본 부분이 없고 그래서 거의 우리 대중음악의 어떤 청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형을 다 제시했고 이게 전 이어져가지고 지금의 한류 현상 케이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은 너무 좀 철학적이고 뭐 이런 무거운 주제만 얘기하지 한류와 좀 연관성을 많이 부각 안 해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한류와 연관성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곡이 있습니다. 신해철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 예. 여러분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이 노래를 들으면 왜 신해철이 케이팝의 원조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제목은 뭐예요? 눈동자란 노래입니다. 눈동자. 누가 불렀까요? 누가 불렀을 때? 누가 불렀까요? 누가 불렀을까요? 신해철이 불렀겠죠.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 아는데? 엄정화? 엄정화가 부릅니다. 어 맞아요. 엄정화를 만든 사람이 신해철이야. 이 노래로. 어울린다. 맞아. 원래 엄정화가 KBS 합창단 출신이라서 맨날 소프트 발라드 이런 걸 갖고 막 하려고 했어. 근데 신해철이 딱 보고 아니야. 엄정화만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야 해가지고 이 노래를 갖다 타이틀로 해서 판을 내서 대박이 난 거야. 이 노래는 들어본 것 같아. 알겠습니다. 네. 나르는 병아리. 네. 닭꼬치 맛있게 드시면서 나라라 병아리. 원픽을 하셨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나라라 병아리. 나라라 병아리. 자 그러면 김성규 평론가님. 저는 제가 네. 그 신해철 하면 떠오르는 곡이 너무 많지만. 많지만. 그러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그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그 노래는 민물장어의 꿈이 아닌가. 민물장어의 꿈. 아까는 병아리에 집중을 했다. 이제 민물장어까지 꿈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왜 가사 내용은 뭐예요?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네. 이제 민물장어의 꿈이 뜨지 못하는 것을 신해철 씨가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맞아. 그러니까 신해철 씨는요 넥스트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97년에 Here I Stand For You라고 하는 노래를 그렇게 입에 침이만으로도 칭찬하는 게 밴드 음악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올랐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스스로 해체해요. 너무 외롭다. 그룹이 없어. 다들 뭐 하고 있냐면 다들 이거 하고 있어. 다. 아 현진영 고는 좀 그렇고 어쨌든 좀 그렇지만 댄스 음악들 뭐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 다 죽었어요. 락 그룹들도. 그래서 이제 자기는 새로운 음악을 좀 배워갖고 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외국 유학을 가거든요. 외국 유학 갔다가 뭐 모노크롬이라든지 이런 실험적인 음악들 만들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양한 또 솔로 앨범들도 내고 후학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어림에 만들어진 노래가 민물장어의 꿈인데 이제 자기가 유명세는 아티스트로서의 유명세는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논객으로서 유명하고 주로 아 DJ로서 유명해졌지. 그래서 마왕이라는 마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됐어요. 그 어림에 나와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민물장어의 꿈을 얘기하면서 평소에 내가 장례식 때 틀고 싶은 노래가 이 노래다 얘기했었고 실제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민물장어의 꿈이 검색어 상위에도 올라가고 빈소에서도 이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고요. 제가 이제 빈소에도 갔었는데 이 노래를 듣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뭐 그래 그리고 이 민물장어의 꿈의 가사를 다시 주목하게 됐죠.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장어는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치어일 때 열심히 민물로 올라와요. 치어일 때. 그러면 치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알을 까놓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기수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짠물이 들어오는 그 거기에 어미, 아비, 장어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알을 나눠놓고 죽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리고 그 치어들이 거기 풍부한 그 염분과 풍부한 그 영양소를 먹고 자라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민물에서 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 민물장어의 생을 통해서 그 이미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된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내가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몸을 자꾸 깎고 깎아서 작아져야 된대. 그래야 그리를 통과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염분이 가득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민물을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죽거든요. 그쵸. 그 대신 후손들에게 길을 터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선배 세대들이 할 일이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뭐 저는 386세대라고 흔히 얘기되는 그래서 마치 일부 기레기들한테는 공적이 되어 있는 그런 세대인데 늘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리를 갖다 잘 비워줘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자식 세대들에게 내가 직접 그 험한 곳으로 가서 좀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민물장의 꿈이죠. 아, 되게 가사나 내용 자체가 엄청 철학이 많이 담겨 있고 그러네요. 인사이트가 많이 있는 그런 노래들 같아서 예. 되게 울림 있네요. 모든 노래에 그런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민물장의 꿈이라든가 뭐 또 그 혹시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노래 아세요?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앨범에 있는 이 바퀴벌레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가사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새칭 말하는 작게는 뭐 이제 사회 번역적인 세력들 뭐 혹은 자유주의자들 이들을 바퀴벌레로 취급하는 당대의 이게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당대의 정권이나 기성세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들을 담고 있는 노래를 내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마왕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신해철 씨가 뭐 사회 도전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동성 동본 그거 이제 혼인 금지하는 거 폐지시킨다는 문제라든지 뭐 낙태죄 문제라든지 도발적인 그런 발언들을 과연 과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나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고요. 90년대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이어져가지고 나중에 정치적인 논개까지 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세계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왕을 왜 붙였을까라는 걸로 좀 제가 악당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악당하고 악인하고는 좀 구분해서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예, 악인. 근데 악당은요, 이게 무리당자예요. 그러면 악당은 주로 여러분들 보면은 약간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악당이라 하는데 이 악당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대개 뭐냐면 주류 사회에서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이런 뭐 인걱정. 사람. 뭐 그렇죠. 홍길동 뭐 예.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예. 사실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도 우리 사회에 대해서 도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내가 그냥 악당 역할을 할게. 그 악당의 맨 위에 있는 게 마왕. 그래서 나는 비록 그런 평가를 들을지언정 할 얘기는 하겠다. 우리 새로운 세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넥스트라는 그룹도 그래서 결성한 거고 저는 전반적으로 일관성이 좀 그렇게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마왕이라는 호칭은 고스트네 그 스테이션 때 네. 이름 지어졌잖아요. 근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자기 동년배나 뭐 이런 뭐 친구들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도 직접 그때 고등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열렬하게 그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 항상 자기 전에 네. 그게 필수 코스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까 민물장학꾼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미래 세대를 항상 생각하지 않았나. 그리고 되게 뭐 그러니까 트롯 장르가 굉장히 심한데 자기가 유명해지면요. 후배들은 막 밟아요. 못 오게 올라오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신해철 씨는 그렇게 아까 엄정화 씨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 이제 발굴을 하고 새로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선배로서 혹은 아티스트로 굉장히 맞는 건데 우리나라가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약간 이름을 얻게 되면 뭐 음악뿐만이 아니고 이 청춘들을 쫙쫙 빨아요. 어떤 유명한 드라마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 제자들을 따로따로 만나. 왜 따로따로 만나냐면 얘한테 아이들을 뺏고 얘한테 아이들 뺏으니까 이게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아 그건 진짜 악질적이다. 네, 굉장히 아니야. 유명한 작가인데 그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화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신해철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까지 김종인이 대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네. 남들한테서부터 자기 이득을 갖다가 뺏어가는 잘못된 어른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신해철 같은 경우는 정말 늘 자기가 그 후배들한테 어떤 걸 도와줘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참 그게 선배. 아마 고스트 진짜? 스테이션 때 정말 빛이 났는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난 라디오 프로그램이든 TV 프로그램이든 뭐 시청률 올라온다고 말이야 뭐 트로트 가수들 그냥 서로 모시기 경쟁을 하잖아요. 신해철은 그때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디밴드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 노래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발굴한 그 팀 중에 하나가 국카스텐이야. 하연우가 그러니까 거의 아버지처럼 신해철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라디오에 한번 나간다는 게 남의 일같이 생각됐을 때 그 신해철이 그 MBC나 SBS의 아주 그야말로 프라임타임 시간대 밤 시간대에 방송에서 얘네들 음악으로 도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뭐 CJ 계열의 방송사에서 이게
그 연습생 혹은 이제 아이돌을 모아다가 경쟁시킨 다음에 조작을 했었잖아요. 예. 저는 경쟁시키고 심지어는 조작까지 하면서 그 스타 만드는 오션 프로그램이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연습생들, 청춘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목소리가 어떤지, 음색이 어떤지, 아니면 어떤 음악이 맞는지를 적절하게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왜 승자독식을 해야 다시 또 상처를 주고 더 나락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신하철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고 아, 너 스타일은 이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또 아, 너 대단한데? 그러면 끌고 가가지고 무대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 시대에 청춘들한테도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 네. 문화나 국가 사회에도 필요한 건데 이거를 착취하는 구조가 아직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계에도 노장들이 계속 해먹고 있다. 이건 안 되죠. 실제로 그 신해철 씨가 프로듀싱을 할 때마다 네. 그리고 후배를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물어봤던 말이 그게 신해철의 음악으로도 남아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맞아!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아~ 이걸 늘 물어본 거야. 민준아, 네가 진짜로 네. 원하는 게 뭐야? KTV야? KTV 왜 나와요? 매불쇼요? 매불쇼요? 파격수다구나. 파격수다. 슬퍼 보이는데요? 예. 교주라는 별명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교주란 별명도 역시 그때 같은 일맥인 것 같아요. 마왕과 교주 같은 맥락이고 사실 이게 교주라는 게 별로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도 처음에 약자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대변을 해주니까 네. 그 몸이 형성되는 거고 나중에 그게 파워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 교단처럼 뭐 돈이 모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아니 병아리 얘기라고 민물장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있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말 마니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중음악 세계라는 게요 참 신기루 같아가지고 이게 주말 드라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시청률이 많이 나오고 많이 판매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충성도가 높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편으로 보게 되면 신해철 씨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커가지고 뭐 100만 장 이렇게 몰고 다니지는 않지만 네.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은 마니아틱하게 형성이 그쵸. 되니까 스스로 교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살비 교주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쵸? 참고로 일본에서 한국 락 음악 그 앨범이 이렇게 막 팔려나간 케이스로 최초가 신해철입니다. 그래서 신해철과, 일본 진출하려고 했었죠. 신해철과 넥스트의 앨범은 일본에서 자발적으로 일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앨범을 사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서 앨범을 발매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판매도 했었던 그러니까 한류의 느낌이에요. 한류의 원조죠. 그러니까 원조예요. 모든 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있으니까 안에 디코딩 다 돼 있는. 어쨌든 되게 선구자적인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리더십 있게 카리스마 있게 그쵸.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경계인에 해당되는 청춘들이 좀 신해철 씨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젊은층 신세대로서는 신해철 씨가 어떻게 좀 각인이 돼 있어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대에게라는 곡으로 사실 저는 처음 알게 됐으니까 제가 이제 뭐 나이가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곡이 왜 좋으셨어요? 그게 궁금해. 저는 사실 좋다기 그러니까 좋았던 이유가 대학교 가서 뭔가 응원할 때 그래서 그것만 들으면 심장이 뜨거워지고 막 다 같이 그 노래만 들으면 그 당시에 모였던 동기들 그 학교 함성 소리 이런 것들이 들리니까 그냥 이 노래 자체가 청춘이고 그때 제가 떠오르게 하는 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역시 의미지요. 명곡이란 거는 시대가 지나도 그 가슴을 울리는 그 멜로디랑 그 감성이 있는 거 그래서 같아요. 그게 88년도에 나온 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음악인데 제가 성인이 돼서 대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 노래가 계속 나왔고 지금도 사실 뭐 그렇죠. 엄청 막 좋죠. 너무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있으니까 청춘을 대변하고 청춘의 어떤 정서들을 그대로 음식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대에 상관없이 사랑을 그렇죠. 받는다. 드디어 한재원 타임입니다. 이 한재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정말 착한 기업이에요. 원래는 한의사들 한의원에 납품을 하던 기업인데 그 예전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잘 지켜온 우소 선생님의 그 처방과 또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을 제대로 대접해 드리고 싶다 해서 만들었대요. 근데 침향단 이거는 침향, 녹용 그리고 홍삼이 3대 그 보약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써 그렇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쓰다. 야, 근데 이게 쓰다는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럴 수 있죠.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먹으니까 제가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그렇게 스케줄이 많은가 봐. 아, 그런 건 아닌데. 자, 지원 씨는 굉장히 맛있죠? 실제로. 네, 저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이것도 약간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몸에 좋은 것도 요즘에 이렇게 맛있게. 그렇죠. 맛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먹기 좋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술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맛있어요? 네, 저 너무 맛있는데. 네, 저는 인생의 맛이 느껴지네요. 쓰다는 거죠. 그 쓰다는 거죠. 진짜? 쓰죠. 솔직히 쓰긴 한데 이 쌉싸름. 솔직히 쌉싸름하다. 한지원의 그 약과 비슷한 것들을 다른 데서도 만들어요. 네. 그런데 그 맛들을 보면 진짜 과하게 한약향이 나거나 혹은 진짜 쓴맛이 너무 그러네요. 세게 때리거나 그래. 그쵸. 근데 이 한지원의 제품들은 그러지 않아서 봤더니 여기는 저온 숙성을 하는 기간이 꼭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온 숙성을 한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독한 맛이 날까 이런 게 걸러지는 거예요. 순하게. 녹용이 10%나 들어가 있네. 치명이 5%. 치명단 녹용은 또 100%. 요즘에는 이제 시베리아 녹용이 최고예요. 네. 러시아에서도 시베리아 녹용. 진옥고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에 있는 대로 옹기에서 5일 동안 중탕을 해가지고 와. 중탕을 할 때도 5일 내내 중탕하는 게 아니라 네. 3일 중탕하고 하루 식히고 또 이틀 중탕하고. 정성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걸러서 7일 동안 저온 숙성을 하고. 그걸 지키니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고 약효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량 생산이 안 되겠네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을 안 되는 게 중요하죠. 가격을 더 내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한테는 파격적으로 이 치명단은 27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그리고 진옥고는 12만 원짜리 7만 5천 원에 여기서만 이렇게 팝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자,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신해철 씨 같은 뭐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이런 사람을 잃게 됐는지 안타까운 또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한마디로 그 의료 사고였죠. 네. 네. 저는 사고를 넘어서 살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이제 신해철 씨는 Here I Stand For You 때부터 확실히 자기가 이제 그 가창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 지인들의 얘기와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일단은 그 음반을 녹음할 때는 살을 찌우는 거예요. 살을 찌워서 일정한 성량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무대에 설 때는 그런 모습으로 무대에 설 수가 없으니까 살을 급격히 빼는 거예요. 그래서 뺀 상태로 무대에서는 또 카리스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기간이 짧잖아요. 네. 짧은 사이에 몸을 갖다 빼는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불릴 때도 일부러 불리는 거예요. 그럼 일부러 불렸다 일부러 빼는 작업들이 앨범 작업 할 때마다 거듭돼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죠.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쵸. 나중에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는 의술의 도움을 받아요. 살을 뺄 때 위 밴드 수술 같은 걸 받아서 살을 빼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술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좀 나쁜 의사였고 뭐 당연히 해줘야 될 AS가 있잖아요. 네. 수술에도 잘못됐어. 위 밴드를 했는데 불편해.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때 네. 돈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자기는 돈을 어디선가 챙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췌장을 떼버려. 실제로 그랬다니까 췌장을 떼버려. 그리고 그걸로 이 췌장 수술을 했다 그러고 올려서 의료보험 수가를 받고 이런 놈이었어. 그러다가 결국은 두 번째 이 장 그 협착이 있었던 걸 수술을 할 때 잘못돼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걸 밝히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밝혀냈는데도 그 뭐 1년인가 실형 1년인가 밖에 안 살고요. 지금 그 의사는 여전히 이제 의사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해철 씨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게 이게 단순히 이제 신해철 씨 사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의료 사고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국민을 온전히 그 피해자로 만들고 있고 또 의료 사고로 인정된 예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해철 씨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의료 사고 또 의사 집단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아 참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 마지막에서도 정말 의료 집단의 어떤 문제점들을 몸으로 또 보여주지 않았나 이제 거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부끄럽게도 아직도 신해철 씨가 이제 뭐 이 세상에 안 계신지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의료 사고 네. 문제 관련돼서는 전혀 나아지지가 않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또 그렇게 파업을 선언하는 등 참 살아남은 사람으로 좀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사가 또 신해철 씨 이후에 또 사망 환자가 또 발생을 네. 했잖아요. 네.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의사 면허는 뭐 이렇게 영구 취소가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이 케이스는 그 항소심에서 1년 형 실형이 나왔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긴 했어요. 그런데 의사 면허를 쉽게 또 되살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소 시켜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는 의사를 다시 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해철 씨 이후에 의료 사고에 대해서 그나마 좀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다든가 뭐 네. 이런 상황들이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또 법이 생겼잖아요. 네, 그 네. 법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들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운동장을 바꿔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신해철 씨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젊은 층, 그러니까 90년대생으로서 신해철 씨의 뭐 음악을 이제 선배님들보다 더 막 자주 접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비평가나 아니면 사회 비판적인 좀 진보적인 의견을 좀 제시하고 그런 정의로운 쪽으로 나가려는 그런 사람 그런 논객 논객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신해철 씨가 얘기한 것들 사회 비판적인. 그래서 사실은 나 처음에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들이나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발언들을 많이 했었죠. 뭐 낙태죄나 동성 동본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 결국 국회 입법 과정 그렇죠. 그리고 정치 권력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기득권 세력이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논객으로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제일 영향력이 됐었고요. 또 그러면서 나중에 새로운 이제 질서를 만들려면은 정치 권력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지지하게 되고 네. 또 노사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정책 지지 발언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래요. 만약에 뭐 가수나 예술인들이 어떤 정치에 관련돼가지고 뭐 그냥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수준이 아니고. 예. 자기 생각을 얘기해도 뭔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또 나중에 불이익을 받고 근데 그 불이익을 받는 게요 결국에는 그 야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 진보 그렇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보복을 많이 당했었고 그렇죠. 오히려 모 가수들처럼 뭐 그냥 주류 세력에 쫓아다닌 사람은 나중에 뭐 라디오 방송도 받고 뭐 심지어는 뭐 굉장히 한자리도 하고 이런 악순환 구조가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끊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신해철 씨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정말 진일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100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가감 없이 자기 생각을 얘기했고 그리고 개콘 토론에서도 정말 진보적인 예술 뭐 가수로서 입지적인 어떤 그런 발언들 많이 했었죠. 100분 토록 400회 특집에서는 비정치인은 최초로 특집으로 또 초대돼가지고 또 이야기도 또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신해철 씨가 얘기한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체벌 금지 아니면은 뭐 간통죄 폐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법까지 거쳐서 개정도 됐잖아요. 그럼요. 실제로 예. 그 신해철이 싸웠던 대상들을 보면은 엄청난 대상들과 싸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인권조례 같은 게 도입되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절대로 체벌 체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거듭 나와서 호소를 했는데 그거는 거의 교육 관료들 그리고 교육 그 교육계에도 엄청난 그 이너서클들이 있거든요. 사학재단은 기본이고요. 뭐 교총으로 대변되는 그런 교육 기득권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눈에 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당연한 일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이제 교사나 뭐 교육단체들이 아니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지 않으면 어떻게 통제하냐 네가 교사해봐라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교권을 수호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간통죄 또 낙태죄 이런 부분과 싸울 때도 그때 이제 주로 그런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나라가 막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주장했던 데가 기독교 세력이었거든요. 주로
아니 간통죄가 없으면 나라가 음란해진다고 하는데 간통죄가 있든 없든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 그렇죠. 예. 그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죄나 또 낙태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칭 말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기득권들과 또 싸웠고 그리고 또 마지막 갈 때는 의사들과 대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빚게 됐으니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어떻게 뭐 숙연해져서. 아 숙연해졌어요. 네. 아, 그렇군요. 죽어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상징이 돼버려서 이 실제로 신해철 케이스를 놓고 스터디를 한다고 해요. 예,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입증하거나 하는 그 케이스가 신해철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네. 죽어서도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투사가 돼버렸어요. 그 싸움은 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의 또 몫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육주기라고 해서 저는 그냥 음악과 뮤지션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저와 다른 세대를 또 사셨던 분들에게는 또 신해철님이 고 신해철님이 어떤 의미인지 좀 많이 알게 되고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신해철 씨 고 신해철 씨 육주기를 맞아가지고 저희가 신해철 씨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이 네. 방송도 많은 분들이 보고 또 그리워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해철 씨 라이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럼 오늘 또 이야기 저희 각각 한 줄씩 하는 거 예. 빼놓을 순 없겠죠? 예. 그러면은 한 줄평. 네, 먼저 김성수 평론가님부터 해볼까요? 예. 예. 뭐 저는 계속 그 말만 맴돌아요. 제가 신해철이 죽고 난 다음에 썼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신해철은 죽어서도 싸운다 거든요. 여전히 싸우고 있는 신해철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변호사님. 전 신해철은 영원한 청춘이다. 네,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청춘이라는 거는 나이가 아니고 여전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청춘이다. 그래서 뭐 유명해졌다 하더라도 기득권설에게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것, 옳은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그 사람 청춘이다. 그래서 신해철 씨 같은 경우 끝까지 또 새로운 것 어떤 진보를 위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뭐 물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영원한 청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젊은 세대들이 리바이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지원 씨는요? 네,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네. 신해철은 지금도 살아있다. 네, 뭐 그런 느낌 음악으로 살아있죠. 네, 계속해서 네네. 저는 아직 병아리지만 더 높이 날아서 더 정의로운 세상 그리고 울림을 주는 세상을 만들겠다. 신해철을 닮아서. 네. 이런 얘기를. 병아리가 민물장어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장어는 맛있죠. 네네. 어쨌든 먹는 것만 생각하면 되게 배고 부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 닭꼬치가 너무 맛있네. 그러니까. 진짜. 네. 네. 자 이렇게 오늘 김원식 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또 다채로운 또 문화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 신해철 씨를 중심으로 한 시대적인 뮤지션 그리고 시대적인 논객으로서의 신해철 씨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원 씨는 어떻게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십니까? 다음 주 뭐 스케줄 되면 불러주시면 네. 나오겠습니다.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나오실 아닙니다. 수 있어요. 네, 네.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좀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해보니까 한결 편하고요. 네. 맛있는 거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네. 여기 먹으러 오는 것 같아요. 저희는 먹으러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주셔 진짜. 네. 근데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요 주시는 게 다 이제 사실은 협찬 들어오면 저희도 네.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맛없는데 맛있는 척 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진짜 여기서 주시는 거 진짜 다 맛있어요. 제가 그 민준 씨는 맛있는 척을 못하잖아요. 저는 그걸 못해요. 쓰면 쓰다고 하고 진없구나 이런 걸 쓰다고 하냐? 저는 쓰면 쓰다고 합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시는 건 진짜 다 너무 맛있고, 네. 전 여기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도 풍부하고 맛있는 거 주지, 네. 또 선배님 잘 챙겨 주시지,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다 갑니다. 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뭐 할까요?
다음 주엔 진짜 사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생활 시청률이 낮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아, 요즘 뭐 시청률은 예전만큼의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도 그리고 아니니까. 뭐 지금 드라마들이 새로운 드라마들이 짱짱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처음에 뭐 뭐 펜트하우스 이런 거 나와가지고 네, 갑자기 지금 SS의 유진이 네. 날라차기를 해가지고 사람의 이빨을 갖다 부러뜨리질 않나 막장의 아주 극한을 보여주는 네, 네. 그런 기사도 봤죠.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떤 컨텐츠를 또 할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하는 파격적인 문화 토론 배틀 파격수다 시즌2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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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